할게없다방송을해도네. 아슬아슬한데. 내일부터 빨리 좀 정리 좀 해놔야겠다. 그 영어랑 각오 시킬 정도로 공부를 해야겠어요. 이거 남을 각오 시킬 정도의 능력이 되게끔. 그 정도 각오로 공부를 해야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책들이 여긴 없고 아 부천실에 많아요. 부천실에 가면은 저 정도 책자 있는 거 가득하게 있어. 전공의 책이랑 영어 책. 여기는 이제 그냥 책 읽을 거. 저 책이 없는데. 내일 좀 가서 정리를 해서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책은 이거예요, 이거. 여기, 이 베이지는 이제, 이 책 두께 얇죠, 이거. 무게만 돼 있어요. 요거 이제, 한 일주일 정도면 다 돼요. 엄청 쉬워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그, 기초 같은 거 바로 빠르게 다지고, 문제만 푸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전에 제가 이걸, 한 3, 4일 만에 다 떼려고 하죠. 기초 있는 거. 그 전에 제가 저런 책을 보면 점수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제 말했던 커리큘럼이 이제 초반에 이제 기초를 빠르게 잡아주고 문제만 풀게 이제 시험 위주의 그런 상황이에요. 기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거기서 만든 뽑아주고 거기에 이제 강사가 3명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몇 년간 해왔으니까 노하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문제집을 갖다 다 수집해가지고 내가 한 이 정도 두께 되는 책을 갖다가 이 정도 두께 그 책을 이제 줬어요. 저 부르시라 했는데 지금 조금만 배워도 뭐 한 충분해요. 근데 이쌤 JPT 접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점수까지 올라왔는데 만약에 900점이 만점이면 10엔점까지 제가 올렸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그 200점을 갖다가 어떻게 올릴 것인가. 그게 어떤 거니까 보통은 문법이 가장 올리기 쉬운 거 아닌가요? 맞아요. 문법하고 근데 LC가 제일 안 올라가요 진짜. LC? 리스닝? 예. 근데 LC가 제일 저는 리스닝으로 먹고 살았어요. 오. 중학교 때 뭐 그런 거 있다 라디오 방송 그거 해가지고 듣기 평가하는 거. 네. 그럼 애들이 저한테 왔어요. 지금 공부 아주 잘하셨네요. 듣기만. 듣기만. 그래서 노트북 지금 자판을 보니까. QAWS 이쪽 구간만 번들번들하고 딴 데는 안 번들번들해요. 저도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저는 아예 문자가 지워졌어요. 이제 그 지워지다 못해 폐였어요. 손톱 자국이 딱 나있어. 그러니까 피파2를 4만판 이상 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손톱이 딱 찍혀있는 그거 있죠. 네.
그렇게 됐는데 아주 윤이 나도록 잘 문지 이렇게 맨들맨들 하면서도 손톱이 이렇게 싹 펴여져 있는 아니 뭐라 설명해야 되지 이거를? 손톱 모양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키보드 안에. 그러면서 아주 맨들맨들하게 잘 그 광이 나고 있어요. 교자상을 쓰네. 그러니까 이게 저기 의자를 가면 이제 추워요. 밑에 발 밑에. 그러니까 발 밑에 추운데. 저기 의자를 네. 가면 이제 추워요. 밑에 발 밑에 추워요. 저기. 오 시청자가 세 명이나 있다. 누구지? 지금 인터넷 선을 이제 밑에 보시게 되는 거. 이게 줄선 있죠. 아 무선 아니에요? 무선인데 이게 더 빨라서 이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무선인데 이게 더 빨라서 좋다. 지금 바로 저기 장판에서 그냥 장판 자는 거예요. 한판 달려도 되겠는데? 예? 한판 달려도 되겠는데? 뭘 달려요? 장판에서 피파 자는 거예요. 피파 달릴까요? 예? 다시 꺼내야 되는데 뭘 달려요? 아 지웠어요? 예 그니까 왜 지웠냐면은 어제 하도 폐가 그니까 안 잡는데 폐로 계속 나오는 게 쓰이는 안 좋아요. 안 그래도 지는 게 싫어요. 왜 지워 그거를? 그니까 원본은 지우고 다시 깔아야 돼. 아 다시 지워보고 깔아봐라? 예 그래서 전 점수가 제대로 나왔거든. 좀 제대로 안 나온 거. 지금 세 명인데. 그죠 세 명 있죠. 네. 한 명 누구지? 오 시끼야. 누구지? 아이디가 안 나와요? 그냥 그걸로 들은 것 같아요. 아이디 안 치고 들은 것 같아요. 제 아이디 보여요? CHM 보여요? 네 국장이다 그런가? 아 그렇네? 아이디가 희한한 게 붙었네? 오 신기하다 Summertime. 아닌데 나 없는데 아무것도? 뭐가요? 아니 있어요 효성님은 왕관 썼고 나는 없는데? 있습니다. 원딜 워머가 아니라 괜찮네. 신기하네. 두 명은 누굴까? 뭐가요? 아, 효성님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 더 있어요. 효성님 누구지? 어디서 자꾸 뭐 이상한 꼽등이 소리 나는데요? 어디서 나는 소린가요, 이거? 요새는 캠 언제 공개할 거예요? 아, 저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캠 예, 캠 보여주고 그랬어 손만 아, 요새 옛날 그때 보여줄 뻔한 것도 있어요 딱 요새 당한 것도 있어요 아, 그런 적 있는 것 같아 예, 그래, 장비 보여주는데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래요 그래가지고 보여주고 그랬었는데 그다음에 채팅창이 연결이 안 되죠 채팅창? 예? 채팅창이 연결이 안 된다. 서버에 접속 중입니다만. 창민이랑 그들은 모르나요? 난 접속 됐는데. 예? 아. 창민이랑 그들은. 나는 왜 안 되지? 절대로 안 돼요. 이거 모드의 공간은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저 제 방요? 아니요, 제 홈페이지 형식을 바꿔야 될 것 같아. 쓸데없이 게시판이 많아. 쓸데없이. 일단은 단점이지. 이걸 하나하나 통합해야 될 것 같아. 누가 그런 거지? 네?
게시판이 너무 많다고. 아 빨리 이생 근데 이생 이생 선생 입장으로서 예. 애들 가르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적극적인 게 그 애들 가르치고 있잖아요. 뭐지 이생의 그 수업에 대해 참여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뭐 무슨 나는데 미리 말하고 그 거기 또 얘기해 주죠. 이게 뭘까요? 하면서 바로 얘기하고. 그럼 어때요, 선생님? 입장. 거기 또 얘기해 이게 뭘까요? 하면서 바로 얘기하고. 그럼 어때요? 어때요? 애들이 대답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있는 거예요. 어때요? 근데 엄청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거예요. 모티베이트. 그러니까. 이제 수업에 엄청난 열정과 집중을 보여주고 숙제도 엄청 잘하고 또 수업에 네. 엄청난 열정과 이쌤은 그 단 한마디 놓치지도 않아요. 적 적으면서 그럼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이쌤은 나 미치지 내가 네? 내가 더 미치지. 왜요? 어 막 더 쏟아붓죠. 제가 그런 타입이거든요. 내가 더 쏟아붓는단 말이야. 제가 학원인가 아니 강의실 뭐 그런데 상관없이 그런 타입 절대 놓치지 않아 한마디로 단 그러니까 사람을 제가 이제 질리게 하는 그런 버릇이 있거든. 적당히 줘야지 되는데 한 번에 다 퍼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리는 거예요. 아주 착하고 질리네요. 질리는 거예요. 아주 착하고 질리네요. 조금씩 줘야죠. 그거 나중에 낮출 게 없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피치가 올라왔더니 뭔가 뭔가 왔다 필이 왔다 그럼 나도 네. 같이 해주는 거야. 네. 그래 가자 너는 갈 수 있다. 근데 오다가 지치는 거지. 적당히 하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수업을 할 때 보면 적당히 욕심이 생기더라도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느끼거든요. 제가 여기를 이렇게 하면은 뭔가 더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느끼거든요. 느꼈어요. 제가 열의를 이렇게 하면은 뭔가 더 좋아져요. 무슨 그런 학생을 좋아하시죠? 좋죠. 힘이 나지. 당연히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학생으로서. 힘이 나지. 학생으로서 선생님에 대한 당연한 태도 아닌가. 네. 요즘에는 이제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다 하고 오니까. 그래서 학교 수업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을 없애고 차라리 학원에서 그냥 교육이 나가는 거. 학원 입장에 들었죠. 학원 아니 학교에서 그러니까. 근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서로 다 같이 먹고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학교를 들어와서 공부를 가르쳐야지. 서로 다 같이 먹고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날 보면 참 학원이 더 잘 가르치는 것도 있으니까 분명 학원보다 학교 선생님이 훨씬 더 우월한데. 조성 분명 참 이상해. 조성 학교 선생님이 훨씬 더 우월한데. 누구세요? 조성아 조성 커피 영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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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할까? 교수님? 롤 할까? 선생님 얼굴은 오염됐어. 환경 오염의 주범 선생님 얼굴. 우후. 별로 안 웃긴데? 저게 웃기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그게 헌성님이네. 얼굴이 오염됐다잖아요. 환경 오염 콕콕이라고. 존나 웃겨.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콕콕이라고. 저 누구야 근데? 아까 자기 그 뭐지? 신상을 밝힌다면서 네. 싫어하더라고. 미스터 황씨? 환경 오염의 주범이 이생이라고 아니에요 요즘에는. 육수의 황씨 뿐인데? 미스터 황씨? 나쁜 사람이었네.
아무튼 아 빨리 좀 정신 차리고 또 한 가지 물도 해야겠네. 누가 어떻게 하면 환성님이 정신을 차릴까? 저도 환성이 정신 차리면 좀 멋진 모습도 보여줄 것 같은데 뭔가 이제 거기 빠져있을 듯해. 그래. 그걸 갖다 옆에서 저건 분명 알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자기도 그런 제어 능력이 있을 텐데 뭔가 이제 불안스러운 것 같아요. 자기도 그런 환성님 안 듣고 있어. 예? 자기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 듣고 있어. 누가요? 추원성 아저씨. 뭐 무슨 얘기하는 거야? 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좋은 이야기. 집중력이 약하다니까. 아 이뻐 존나 웃겨. 환경오염의 주범이라. 어 어떻게 입까지 다 나왔다. 어떻게? 네? 입까지 다 나왔어요. 입까지 다 나왔다. 어. 제일 뭐야. 저거 다 공개하는 거 아니야? 네 공개할 것 같은데 오늘. 아까 공개하려고 했는데. 왜 공개해? 아니 오늘 이쌤 카메라로 아마 이럴 수 있는 거 나 녹화하고 있는데? 네? 나 녹화하고 있는데. 녹화 안 해도 돼요. 아 저 또 녹화해가지고 그 반복으로 또 어디가 올리려고요? 아 중요한 그... 그죠 중요한 자료란 말이야. 아 존나 웃겨. 어, 딱 좋네. 되게 저렇게 깜찍한 목소리가 나오지. 누가? 아 이건 또 뭐야. 무섭다. 뭐가? 무서워. 뭐가? 방송 좀 봐봐. 엽기 방송하고 있다니까 지금. 누가 무슨 방송을 하는데? 그 뭐야 효성님 방송 중이라니까. 캠방이라 캠방 레어인데 캠방 하고 있다고? 예. 방송 하지 좋지 않나요? 아. 네? 하지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 좋지 않나요? 효성님 네? 보고 있어요? 하지 안 된다고. 이용신. 아 효성님 보고 있어요? 예. 네. 하지 좋을 것 같은데. 얼굴을 왜 가리고 있어? 사실 좋을 것 같은데. 이 누구야 한 명은? 어깨 존나 좁다. 이 한 명 누구지? 누구야 한 명은? 웬 외계인이야? 그러니까 무슨 ET 같아. 이거 온라인 3 캐노클 씨. 근데 화질이 되게 좋다. 아 방송 바로 그게 대표네. 엠지와의 화질이네. 토익 강의 좀 해봐요. 이승 강의요? 토익 강의요? 어떻게 해야지? 뭐 따로로 해야 되나 아니면 한 30분 동안 공부하죠. 문법을 제가 보고 있을게요. 시청자가 이쌤 캠방은 처음 본다는데요. 이쌤이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해볼게요. 제가 그냥 일단 동사의 종류가 우리가 지금 보는 영어의 동사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 동사랑 일반 동사. 여기서 말하는 이 동사는 am, is, was, were 총 다섯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be 동사가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게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예를 들면은 a girl is a student. 그 다음에 a girl is pretty. 그러니까 a girl 그녀가 학생이다. 그 다음에 또 a girl is pretty 그녀가 그 뭐지 예쁘다.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은 a girl is a student. 그러니까 is가 들어갔으니까 무엇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그 두 개의 공통점은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로 I'm in the museum. I'm in the museum은 나는 박물관에 있다. 이렇게 무엇이다
뭐뭐 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비동사가 들어가면은 예 그렇게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다음에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일반 동사의 종류가 워낙 많아요.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제 타동사, 자동사. 여기서 말한 자동사는 그냥 문장 형태가 주어 플러스 동사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타동사는 반드시 그 문장 뒤에는 명사가 와야 돼요, 명사. 반드시 명사가 와야 되는데, 좀 들어줍시다. 뭘 들어줘? 나 스피드 껌. 이게 지금 제가 배운 거, 총 강의를 하면은, 문법 다 뗄 수 있어요. 제가 하나도 안 놓치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타동사가 있고, 왕이 된 남자. 그럼 뭐 말했지? 참, 칠판에 딱 적으면서 하고 싶다. 말로 하니까. 잠깐만요. 이 책을 안에 가져올게요. 있어요. 네. 유승용을 어떻게 생각해요? 유승용? 예. 네. 아, 제가 문제 하나 낼까요? 예. 네. 뭐지? 유승범? 유승용. 유승범. 유승범. 영화배우. 예. 예, 형이 누굴까요? 형이 누가 몰라요? 맞아. 유승준. 아닌가? 재밌어요, 그런 거? 근데 유승용은 뭐야, 왜? 그냥 뭐, 실상의 그 느낌이 있어요. 아,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아니, 유승범의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런 느낌이 뭐라고 근데, 이거를 처음에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데. 계속 이어야 될 것 같아요, 초보자들이. 안 그런가요, 레전님? 네? 듣고 있어요. 묻지 말고. 아니 이거 뭘 들어? 그러니까 영어라는 게 초보자가 하면 이제 그 따라 올리고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그냥 무작정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해는 나중에 하고. 그지. 그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해하려고 들려면은 공부가 안 돼요. 그냥 그치. 이렇다라고 외워야 돼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다시 들어갈게요. 자, 이제, 그, 말했지, 동사의 종류. 처음에 동사가 나오는데, 동사는 비동사랑 일반 동사가 나와있어요. 비동사에서는, 무엇이다, 무엇이 있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주어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 아니면 명사가 와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비동사 연결을 해보자면은, 크게 두 가지가 또 있어요. BEING. 흔히 말하는 능동태. 그 다음에 BETP. TP는 이제, participate, 파티시, 패스트 파티시프, 그러니까 수동태, TP고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ING는 뭐뭐 하는 중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BETP는 이제 뭐뭐시 되어지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적어놓고 빨리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자동사, 타동사. 자동사는 SV, 주어 동사로 끝나고, 타동사 같은 경우는 뒤에 반드시 목적의 명사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자동사, 타동사 뜻을 잘 모르잖아요. 처음에 그럼 찾아봐야 돼요. 인터넷에서 자동사가 무슨 뜻이고 동사가 무슨 뜻이냐. 타, 자, 그럼 또 공부가 되는 거예요. 또 한자 공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자동사 종류는 한 50가지가 있고요. 타동사 종류는 한 200가지가 있는데 200가지 외울 바에 자동사 50가지를 외우고 그 나머지가 타동사인 거요. 알면 되겠죠. 그리고 또 특징이, 큰 게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동사 같은 경우는 자동사도 명사를 붙일 수 있어요. 아까 타동사는, 타동사가 뒤에 반드시 목적의 명사가 와야 된다 했는데 자동사 같은 경우는 명사를 붙이려면 전치사가 필요해요. 전치사. 꼭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 또 동사에서
스위치가 중요한데 이런 게 있어요, 흔히. 그러니까 그녀가 책을 읽었다 이러면은 he read book인데 그냥 쉽게 이렇게 말하면 read book인데 그게 아니고 he reads book이에요. 그러니까 복수 단수가 나눠지는 거예요. 복수 단수가 나눠지는 이유는 그것도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참 다 외울 것밖에 없는데 일생 외워야지. 진짜 다 외울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어 필기 많이 했네. 저 필기 빠빠요. 이제 안 놓친다니까. 필기 왕이네. 안 놓쳐져 그냥. 그 눈 계속 바라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공부법이라는 게 적혀져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모르면 찾아야 되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쌤 재미를 재미있게 하려면은 빠져드려야 되고 그게 최고가 되겠다라고 다짐 해야 되겠다. 모르시나? 예? 오늘 며칠이야? 아니, 이상한 오늘 며칠이냐고요? 예. 아니요 오늘 2일 2월 2일 2월 2일? 예. 누군지 알겠어. 공부 다 했어요 벌써? 예? 공부 다 했어요? 아니요 누구예요 다? 몇 명이나 있길래? 원래 제가 캠방 켜니까 1쌤이래요. 누가? 지금 그냥 캠방이라 캠방. 어 여기 난리 났네 요 방에. 뭐 내용밖에 없는데 웬 외계인이요? 안녕하세요. 재밌네. 원신이 캠방 처음 보내서. 원신이 캠방 처음 보내서. 캠방 이거 참 재밌네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칭찬하고 계속 그 흥을 돋궈봐. 춤을 추지 BJ가 안 그렇겠어요? 네 이제 잠깐만 방송 다시 켤게요. 왜요? 네 어? 이제 잠깐만 방송 다시 켤게요. 됐다 이제 얼굴 공개 알려줘요.